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. KFTS 카카 카카 외외로 케이스를 더스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? 모든 추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생겨서 기뻐요. 제가 나쁜 사람인 거 아니죠? 같은 처지가 칼질 비열한 타격 제거가 좀 되고 있긴 한데 야노 박첩 멸떨띠 합점 멸띠 전멸 토란소 미션 허허 진사장덕에 내가 즐겁게 보고 있어 이번에 이겨줘야 아까 전 정배한 녀석들이 꼬아서 역배에 걸었다가 다시 일어서 배알 꼴릴 테니 이번에는 이겨주게나 역배 왜 저렇게 들었어 역배가 계속되면 정배가 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병풀 교살이 나올 것 같은데 와. 어허 어허 대갑축은 많이 되는데 실속이 없네 이 지금 댄스 미션 포인트를 잃고 나는 인간기를 포기했다 용기병이 되었다 교살 위주로 가면은 저게 문제인데 인공물 아니 버튼 잘못 누르 플라잉 킥 프레츠 튕겨내기 버튼 잘못 누를 수도 있지 튕겨내기 아니 이거 얘네들 왜 자꾸 나와 슬벤지아스 저거 스펀지밥인가?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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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 어? 뭐야 니모 연고 유독가스 제비 뭐하지? 제비를 할까? 연고랑 교살 같이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게스 게스는 솔직히 한 3막 가야 쓰지 이거는 아 그래도 교살 인공물 뺄 때 가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발 이거 좋은 거 따야 돼 안 돼
가스 없었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한. 서순이네 이거. 와, 19.8만 포인트 더 줬다. 이게 뭐야? 카카 한 번 더 들어왔어? 언제 들어왔지? 카카! 소급 처리 연속이었어요? 폭주 발살 형상 하.. 에어밖에 없다. 기도 메타다. 제발. 아씨, 대단원 뜬 건 좋은데. 아, 이거, 아씨.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. 일단 엘리트 절대 못 감. 포션으로 어떻게 버티면서. 머리 사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 말라고 크크 그거 내 추억이라고 크크. 이젠 님 추억이 아닙니다. 칙칙폭폭 칙칙폭폭 쌀기차 나가신다. 쌀기차 나가신다. 어? 제비? 정밀? 제비 쓰자. 아닌가? 제비 쓰면 안 좋아지는데. 고개 놓고 대단원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대단원이 나왔으니까 대단원 위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포션 쓸까? 포션 아껴야 될 것 같은데. 얘는 못 잡겠다. 60원이랑 포션을 교환했네. 아이 개색. 이런 데서 보셨어야지. 아까 썼으면은 얘에서 개도 맞잖아. 똥충 얘 강화 쪼르륵 보고. 까까
하, 탱탱해서 건물 딜이 안 들어가. 으악. 와일 주스. 아, 이 막은 뭐 다 전부 다 엘리트만 나와. 아이씨. 주스 먹고 바로 잔다. 살찌겠네. 살찐 런트. 양치하고자. 일단 대단원은 안 되고. 대단원 되려면 생존자 반사신경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. 될 리가 없지. 아니, 빡딜 선 넘네. 고개 나올 때까지 그냥 버텨야지 뭐. 삼카크. 이카카 삼카카. 대단 원툴. 괜전. 일단 고개 나온 건 좋아. 고개 강화하고 싶은데 자야 되나? 어떡하지? 고개 강화 안 하면 힘 많이 빠질 건데. 제발 고개. 와, 스릴 있네. 두 대만 더. 이렇게 보면 강호가 맞았던 것 같긴 한데. 65%. 힘 포션. 아드 빠따죠.
판도라? 판도라 한 장밖에 안 되네. 야, 언제 다 지웠냐? 검은 별. 낙엽. 검별보단 낙엽이 낫겠지. 엘리트 갈 것 같지도 않은데. 아씨. 오. 전주어 최대 체력을 씹었습니다. 까까 까까. 실수한 줄 알았는데. 크리탐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니지. 얘 왜 또 나왔어? 덱을 컨트롤 할 수가 없네. 그냥 운빨에 막혀야 되는데. 아니 왜 여기서 폭주가 남아있는 걸 깜빡했네. 먹어야 되지 이거. 아깝네 이거. 예비. 요런 애들한테 써야 된다. 여기서 대단원이? 고개는 두 장...
아, 일단 예비 있으면은 한 장 써도 될 것 같은데. 어허. 아하. 능숙. 신성. 제거나 하고 넘어가자. 반사 하나 더. 폭주 하나 지우고. 순무 아쉽네. 설마? 아슬아슬하구만. 어, 세상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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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상에, 아, 세상에. 이거는 강화하는 게 맞겠다. 아니 어떻게 시계가 나오지? 아 잠깐만. 8대면 그냥 불가침 때려도 잡을 수 있어. 갑자기 사기시 드네. 아 이거 포션 빨자. 아, 여기 말릴 위험이 있어. 대충 이길 것 같긴 했는데 갑자기 개사기 치네. 그러게요. 갑자기 개사기 치네. 나이 뭐 붕대 시계가 갑자기 나와. 버그인가? 수비 지워도 되지. 튕겨내기나 수비나 뭐 똑같잖아. 어차피 붕대로 수비할 거라 뭘 지워도 상관이 없다. 버그인 것 같은데 무효 처리하죠. 버그인 것 같네요. 엘리트 잡으러 갈까?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우는 게 낫겠지.
이 하이랜더네. 지우면 계산된 도박. 붕대 있으면 주판 필요 없지 않아? 에이, 붕대가 있는데. 에이, 누가 저런 옛날 응? 제 주판 쓴 뭐야 저거. 요즘 누가 주판 써? 이게 슬레이터 스파이어 2077 맞죠? 버그가 너무 많네. 크스 사펑 저거 국가 차원에서 관리 들어간다며. 게임이 국가 사업이라 입 털었던 거 다 구현하라고 했다던데. 실제로 국가 돈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CDPR이 나라에서 엄청 큰 회사더만. 걔네 지금 완전 아라사카 됐어. 걔네 외교할 때도 위쳐 줬다던데. 헤이 위쳐 슈라이 하면서. 아. 드루가 암소로 대단원 쓴 건 좋은데. 조살 한 갱 거좀 아쉽긴 하다. 아, 저 맥두성이 그만 쳐도. 아니, 달팽이가 꼴 받게 하잖아. 진짜 존나 불안하네. 달팽이 너무 꼴 받는다. 일어나거라. 넌 첨탑의 희망이야. 상대는 첨탑의 원수 사일런트야. 긴장감 조성. 이미 잡아줘?
레디하고 회식해봐야지. 포션 다 뺐네. 심장 떨어질 뻔했다고요? 이제 심장 떨어뜨리려고 하자. 아, 오호. 97% 절반 되면 들어가겠습니다. 제출 마감합니다. 까까까까.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다. 아, 근데 이거 심장 좀 쫄리네. 아니, 이거 심장 창방은 잡았고. 반사 생존자 역배 최고는 1만 추억이다. 신이 명심해라. 아크크 배당률 떨어뜨리지 말고 매너 게임 하라고. 크크 매너 게임 하라고.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. 아니지, 잘못 셌네. 5 6 7 8 9 10 11 12. 반사는 말릴 것 같아. 부르기 준에 선하지. 삭제 한 장만 더 됐으면 훨씬 깔끔하게 돌아가는데 폐가 터져서 해시계가 덜 돈다.
안녕하세요. 복수족 사일런트. 복수 쌓인 거. 깨긴 깬 거 아닌가? 오백세. 진짜 불편하게 돌리네. 옆에는 적게 걸지만 많이 먹고 옆에 5,000포 넣어. 옆에 5,000포?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. 어? 개똥개. 확실히 1에서 2곡에 쓰는 거긴 하지. 붕대 없었으면 무슨 꼴 다 쓰는 거야. 아, 심장이 날 기반하는 거죠. 근데 해시계 안 나왔으면 지금쯤 고래 보고 있었겠네요. 아, 그 조 사장님 계속 미디어 출하면서 역배에 패팅하게 한다. 빨래지라는 이거 사기도 말아.
올바른 판단하시라고요. 저다 심접색 심장 허접색 총사장 믿지마 배당을 믿어 배당을 믿어 배당은 거짓말 안 한다고 클리어 성공 110만 대 11.2만의 싸움 웅장해진다 아니 어떻게 시계봉대가 나오냐 이상하다 배당 믿고 역배 들어갔는데 배당 믿고 역배 터졌으면 역배 배당 주는 건 맞잖아 하이랜더